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세도 많이 하락을 해주었어요. 여러분의 계좌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또는 수익은 잘 나셨습니까? 안부차 여쭤봅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드리기 전에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저 김근우와 주식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도 되셔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에서 싸우라라고 이야기 드리죠. 이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싸우라. 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점대에서 뉴스와 이슈, 호재가 빵빵 터진다 한들 이미 다 올라간 종목에서 싸우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바닥 포착 검색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받으시려면 제 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한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023년 하반기에 주도할 종목군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톡방에 접속하셔가지고 제가 참여하는 링크를 톡방에서 드릴 거예요. 그럼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승리 공식에서 드리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제가 장 마지막에는 오늘의 공략주, 김근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공략주 또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릴 텐데 우리 승리 공식 벌써 15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 보시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저 1강부터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QR코드 또는 샵 3772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게다가 이 승리 공식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장중에 혼자 하시면 좀 어려우시죠? 장중에 대응 또한 저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리 참 많이 왔어요. 1강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바로 이 원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강의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이 말씀드렸냐 하면 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원칙에 대한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 하나만 복습하고 나서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사례 많이 해봤죠? 자, 우선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예, 제가 있습니다. 예, 김근우 전문가가 이 4월 27일에 TV방송에서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샘표식품이 여기 보면은 지금 가격이 29,000원 써있는데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9,400원 써있습니다. 29,400원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길래 이렇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보이시죠? 그대로 제가 차트를 캡처한 겁니다.
생표식품의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제가 제시 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여기 음봉. 이 보지도 않죠.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때 제가 제시를 드렸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아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김근우 전문가가 종목 제시했는데 이거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아마 고민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흘러가다가 여기 보세요. 6월 19일하고 49,050원 돼 있습니다. 생표식품 원래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29,400원이었습니다. 근데 29,400원이었던 생표식품이 49,050원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상승률로 보자라면 67%가 상승을 한 겁니다. 기간으로 볼게요. 4월 27일부터 6월 19일이니까 약 두 달이 좀 안 걸렸네요. 굉장히 많이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이거 전문가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거래량 강의 들었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거 있죠? 뭘 찾아라? 뭘 찾아라? 바로 떠올라야죠. 떠올라야죠. 뭘 찾으라고 했죠? 힌트 캔들을 찾아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힌트 캔들. 보이십니까? 우리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에 찾았을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자, 캔들이 연속으로 힌트 캔들이 등장합니다. 힌트, 힌트.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다가 이 지금 차트가, 아니 캔들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얘도 올라갔다 내려왔고 얘도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뭡니까? 상승을 해주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눌림 줄 때 우린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움직임. 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싼 가격대죠. 같이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봉 본 다음에 제가 뭘 보라고 했을까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나죠? 주봉입니다, 주봉. 샘표식품이라는 주식은, 자, 보세요. 2022년 4월에 67,1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쫙 하락하더니 2023년 3월 13일 기준으로 27,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고생 엄청 하셨을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들어간다? 우리 승리 공식 공부하는 사람들 언제 들어간다? 제 톡방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 바닥에서 상승할 때 들어간다. 맞죠?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위에 67,000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쌉니다. 35,000원이에요. 67,000원에서 비교한다라면.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 있죠? 어디서 사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고생하지? 마이너스 30%, 40% 어디서 그러죠? 여기서 들어가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비쌀 때 하지 마라. 제발 쌀 때 해라. 자, 여기서 참고로 저는 주식 잘하는데요. 맨날 수익 보는데요. 매월, 매분기, 매년 수익 나는데요. 그럼 이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직접 하시면 되죠. 주식을 이제 배워서 고생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제 말대로 하세요. 지금 샘표식품 제가 제시 드릴 때 이때거든요. 여러분, 이때 샘표식품이 지금처럼 천일염 이슈 막 터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막 식품 대란, 뭐 가격 인플레이션 하면서 난리 났습니까?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막 이슈 터지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을 할 때 이슈, 호재를 활용해라. 제발 거기 끌려다니지 마라. 이슈, 호재, 뉴스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들어갑니다, 여기.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있을 때 곡물, 식품주들 난리 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슈가 되면 식품 가격 더 상승한다 하면서 여기서 지금 6만 원인데 뭐 12만 원 간다 막 이럴 때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잖아요. 뭘 드립니까? 바닥 포착 검색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거 바로 사면 되나요? 아니에요. 바닥에서 힌트 캔들도 보고 여러분도 제가 거래량 공부시켜드렸잖아요. 캔들 공부시켜드렸잖아요. 이평선 공부시켜드렸잖아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사실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막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게 정답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있죠. 야, 이게 좋다, 이 주식 좋다, 이 주식 좋다. 옆집 아저씨도, 옆집 아주머니도, 그리고 TV 틀면 다 좋다고 할 때 있죠. 그때가 여기예요. 그때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뭐다?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바닥에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때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지와 저항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바닥에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요? 같은 차트입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일단 바닥에 잡았어요. 눌림을 잡을 때 우리 여기죠? 27,000원 이쯤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고점에서 한번 매도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전고점이라는 게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지지와 저항은 뭐라고 했죠? 전 저항 때, 전 지지 때가 앞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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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터졌을 때 힌트캔들 나올 때도 저항. 그럼 뭐예요? 여기서 저항받을 확률 있죠? 근데 그 저항대를 뚫면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니까 더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그리고 저항대 부근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선은 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샘표식품이 하락할 때 한번 보세요.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번 반등을 주더니 저항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땐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아, 힌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저항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저항을 받은 이력이 아주 많죠. 이 힌트대로 써먹는 겁니다. 아,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팔아야겠네. 나오죠? 두 번째 목표가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는 어딘데요?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 아니에요? 아니겠죠. 지지와 저항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저항 받았던 영역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여기, 여기 가격 전략까지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하고, 저도 처음부터 뭐 처음이라고 주식 잘했겠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공부해보면서 아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게 아닌가? 이건가? A인가? B인가? C인가?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정도를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봉 본 다음 제가 월봉으로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월봉에서 제가 뭘 확인하라고 했나요? 일봉, 주봉, 월봉 순서로 체크하는데 월봉에서 뭐 보라고 했죠? 여러분들께?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샘표식품이라는 주식은요, 상장을 2016년에 합니다. 그 상장하고 거래를 한번 빡 준 다음에 시세 주고 나서 하락을 하는데 지지받는 구간이 생겼어요.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빠지고 나니까 어디서 지지받아요?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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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데서 봤잖아요. 아, 이 샘표식품이라는 애는 떨어질 때 이 구간 정도 되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차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줍니다. 써먹으면 돼요. 역시나 지지받잖아요. 역시나 지지받잖아요. 2020년대에 하락하는데요. 이거 변수입니다. 코로나 장세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하락하고 바로 올라와줬습니다. 이 구간까지 예측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제가 위에 선 그어놓은데 한번 보세요. 처음 상장했을 때, 시세 발생했을 때도 저항 영역이 됐고,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도 저항, 저항, 저항. 우리 뭐 알 수 있어요? 아, 이 종목은 올라가면 한 이쯤 되면 매도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전문가님, 그럼 여기도 저항 아니에요? 저항이에요. 근데 빈도수를 보게 되면 이 선 말고 이 위에는 빈도가 별로 없죠? 일단 여기까지는 안 보는 겁니다. 왜? 이 지지받는 구간에서 이 저항받는 영역대까지 가격대로 볼게요. 27,790원부터 55,350원입니다. 두 배예요. 아, 이 정도 챙겼으면 됐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다가 이거 혼나면 어떡해요? 아셨죠? 지지와 저항 많이 주는 이 월봉 보면서 역사적인 지지대, 역사적인 저항대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톡방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톡방에는 지금 승리공식을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 저한테 많이 주세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혼자 생각하면 답 안 나옵니다. 하단에 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 켜세요. 그리고 이 QR코드 있죠? 여기 다 가져다 대세요. 여기다가 딱 가져다가 대면 링크 하나 나오거든요. 누르세요.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워요 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 문자로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혼자 장중에 대응하면 멀리 못 가요. 주식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아유 이거 나랑 안 맞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 이틀 해서 포기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승리 공식을 가지고 이기는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돈도 안 받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화면 보세요.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는. 그럼 전문가님 바닥이 어딘데요? 바닥 포착하는 검색기 설정 영상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돈 받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공짜예요. 공짜.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 바닥 포착 검색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 하냐라면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주말간 푹 쉬시고 일요일 저녁에 맛있는 저녁 드시고 이제 편안한 시간이죠. 쉬시면서 제가 드리는 강의 한번 보세요. 제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참여 링크 드릴 거거든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이것도 무료인가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전 사례는 이 샘표식품 하나만 볼 거예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드릴 실전 사례 많은데 하나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Why? How? What? 왜 써놨을까요? 왜? 어떻게? 뭐를? 이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Why? How? What입니다.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뭐 제시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어떤 분께서 제게 고민 상담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사셨냐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대 어디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35,000원 가격대래요. 처음 산 건 이 44,800원입니다. 숨이 막혀 옵니다. 그렇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이때 사서 아유 빠지네 추가 매수해야지 빠지네 추가 매수해야지 해서 지금 비중 많이 들어가서 35,000원 가격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하는 매매가 안 돼요. 본인이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서 올라갈 때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발생하고 힌트 캔들도 하나 나오고 그리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도 하나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주봉입니다. 주봉. 많이 내려온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전략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거래량 보셔라. 힌트 캔들 나온지 봐라. 장대 양봉 들어온지 봐라.
이동평균선 봐라. 지지와 저항 어디서 발생하는지 봐라. 캔들 봐라.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이 why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왜가 없기 때문이죠. 왜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왜 이때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이에요. 미리 생각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주식을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왜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원칙 들어갑니다. 원칙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그림 참 멋있죠? 약속하는 겁니다. 주식을 승리 공식으로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는 외워두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까먹을 때 되면 다시 보세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원칙.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저랑 약속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약속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빚을 내지 마라.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은 빚을 내는 순간 지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증권사 미수금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 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증권사는 바로 팝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내서 한 만큼의 손해의 몫은 여러분께 됩니다. 빚 내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빚 내지 마세요. 증권사뿐 아니고 예를 들어 은행 빚을 졌다라고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합니다. 근데 처음 했더니 초심자의 행운이 따랐는지 한 10%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럼 내가 1억이 있었다면 어떨까? 그럼 1,000만 원이 되겠죠?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 빚 내는 순간 여러분 종목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종목이 빠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 이자 내야 됩니다. 은행 이자 내야 돼요. 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분석해서 내가 이렇게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식에 끌려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주식이 나를. 절대로 빚을 내지 마십시오. 은행 빚, 증권사 빚,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금을 확보해라. 아니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죠?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현금을 확보하라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주식에 내 현금 100%가 들어간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맨날 잔소리 드려요. 주식 보수적으로 하셔라.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즉, 주식 사고 싶어도 참아. 현금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을 내 100만 원이 있으면 60만 원, 70만 원만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이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요.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살 수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순간 여러분 100% 주식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익절 또는 손절. 근데 이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손절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100%의 비중에서 주식 100%로 절대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중을 조절해라. 비중.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중을 조절하라니. 읽어보세요. 당신이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진입한다고 한들 시장은 당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장세 제가 예측하라고 했습니까? 예측 못해요.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예측합니까? IMF 예측하라고 했나요? 예측 못해요. 어떻게 예측해요? 근데 이 비중을 조절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을 종목별로 나는 10%씩만 살래.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총 100%에서 30%는 현금을 갖고 있을래. 그럼 종목 7개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겠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특별한 시장이 생겼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을 압축할 수가 있고 현금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100%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비중을 한 번에 30%, 40% 쓰지 마세요. 주식은요, 처음 들어갈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들 1%, 3%, 5%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락했을 때 시나리오 쓰라 그랬죠. 하락했으면은 바닥에서 좀 더 사는 거예요. 내가 1% 들어갔으니까 2% 더 사고, 3% 들어갔으니까 6% 더 사고, 또는 3% 샀으니까 3% 더 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천히 주식을 모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종목 들어가니까 손절 없는데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건데요. 숨이 막혀옵니다. 숨이 막혀와요. 손절은요, 내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손절은 돈을 잃는 게 아니고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명심하세요. 제가 아까 덱스터 차트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캔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이만큼만 먹을 거라고 전략을 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는 거예요. 전략을 짰어요. 근데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손절할래. 그럼 손절을 해요. 아유, 근데 여기까지 먹었으면 내가 5% 수익인데 내려가서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3%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50% 가는 거예요. 손절은 여러분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손절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면 과감히 하세요. 아니요, 저 손절했더니 날아가던데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럼 그겁니다. 내 전략대로 안 됐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를 짰잖아요.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돈 어떻게 모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모았습니까? 돈을 사랑하세요. 이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손절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원칙들 제가 드리는 게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다 지켜가는 거예요. 저 주식 잘해요. 주식 잘합니다. 전문가하고 있죠. 저도 지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보다 뺄게요. 주식 공부가 얼마 안 된 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좀만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자, 욕심을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1%의 수익에 감사해라. 욕심에 눈이 멀어 감사함을 잃는 순간 시장은 당신의 돈을 가져간다. 아닐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잡았어요. 여기 가격 줬어요. 팔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못 팔았어요.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가지 않을까?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챙겼던 수익금은 고사하고 여러분 돈을 시장은 가져갈 겁니다. 꼭 지키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1%에 감사하세요. 1%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 원으로 투자하면 1% 만 원이고요. 1000만 원으로 하면 10만 원이고요. 1억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고 승리 공식대로 매매를 해서 돈을 불려 나갔으면 지금 1000만 원으로 하시더라도 앞으로 1억 됩니다. 똑같아요. 대신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났기 때문에 10만 원 수익이 아니고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서 막 2억, 3억, 4억, 5억 됐어요. 500만 원 되는 거예요. 1%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욕심 버리셔야 돼요. 다음, 여섯 번째, 시장을 믿어라. 아니요, 시장을 믿으라니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 맨날 요동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미국이 흔들려도 흔들리고 중국이 흔들려도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려도 흔들립니다. 일본이 흔들려도 흔들려요. 이렇게 약한 시장인데 믿으라고요? 네, 믿으세요. 우리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많이 흔들려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부러지지 않아요. IMF 위기 겪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겪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겪었습니다. 각각 위기 때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다른 나라의 위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국가들 한번 보세요. 다 부러졌습니다. 다 부러졌어요. 유럽의 그리스 한번 보세요. 그리스 위기 때 부러졌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잘 버텨주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래오래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주식시장 코로나 때 무너졌네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가다가 코로나 때 푹 들어갔어요. 아, 시장이 무너졌나 보다. 여기서 나갑니다. 시장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 강한 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시장 믿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를 믿어라. 여러분들, 이 금요일 날 남들 다 사실 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후 11시에. 근데 그 시간에 지금 김근우가 하고 있는 주식 강의를 볼 정도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아요. 방향이 맞다라는 거는 그 길로 멈추지 않고 천천히 갈지언정 간다라면 결국에 목표에 도달합니다. 결국에 도달해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금요일 11시 황금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 잠깐만 드리자면 주식을 하잖아요. 저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주식 가지고 막 돈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법이 있다. 기법도 많이 쫓아다녔고요. 막 보조지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또 무슨 뭐 비급이 있는 것처럼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우쳤어요. 하나하나 기초부터 쌓아 나가서 하나하나 기본기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법 저런 기법 배워보면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보면서 제가 검색기도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런 수식도 넣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원칙에 대한 강의. 항상 제가 차트라든지 기술에 대한 내용만 드렸어요. 근데 오늘 드린 내용은 그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사실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원칙 강의는 오늘 드리고 앞으로 복습 안 할 거예요. 다시 보고 싶으시면 오늘 강의를 다시 보세요.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저 원칙이 좀 흐려진 것 같아요. 원칙이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가님 다시 보고 싶어요.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아니에요. 저 문자로 할래요. 그러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 공식 공부하는 분들과 같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리 공식 다시 보기,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닥 포착 검색기 드린다고 했죠. 제 선물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이 검색식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설정하는 영상을 제 목소리 담아서 직접 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톡방 오셔서 받아가세요. 돈 받나요? 무료예요. 무료. 아셨죠? 자, 그리고 공지 하나 드립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2023년 하반기에 집중할 만한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또한 바닥 포착 검색식 만들었는데 어떻게 써먹나요? 이 또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렇게 바라보셔라 하는 관점 그리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겁니다. 돈 안 받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승리 공식 강의가 이 기본기에 대한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를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1강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근데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됐어도 아마 다른 내용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또 보잖아요? 또 다른 내용 들릴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방향이 맞다고 한다라면 그 길을 걸으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승리 공식이 그 방향이 맞기를 바라고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린다고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공략주 시간, 그리고 그럼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관점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So, 여러분, 오늘도 공략주는 제가 직접 HTS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드려볼게요. 우리 시장, 이번 주에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할 때 보게 되면 지켜주는 구간,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장세 엄청 많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한 종목 숫자를 양시장에서 비교해보면, 양시장 합쳐보면 1,700개 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지수는 덜 하락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시가총액이 높았던 코스닥 종목들 있죠. 에코프로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어떤 게 있겠죠? 어떤 게 있죠? 바로 개별주들이에요.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지수 얼마 안 빠졌네. 내 종목만 하락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개별주들이 조정받는 장세라는 겁니다. 즉 당연하게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질문 저한테 주시겠죠. 저는 지금 구간이 이제 매력적인 종목들, 여러분들 잘 분석해놨던 종목들, 승리 공식 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종목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의 하락으로 그런 매력적인 종목들 가격대도 굉장히 저평가, 저렴해졌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을 진입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톡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마감 브리핑 때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또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정보가 들어올 길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김근우가 생각하는 관심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태경 BK라는 종목인데 태경 BK가 어떤 종목인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종목이냐면 어제자입니다. 어제자로 흑연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흑연 관련된 종목들이 왜 상승했냐라면 테슬라, 벤츠처럼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흑연에 대한 확보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소식의 근본이 되는 거 어떤 자료였냐면 2030년까지 흑연이 약 77만 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30개 이상의 흑연 광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태경 BK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드려볼까 해요. 자, 차트 같이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태경 BK라는 종목이 어떤 위치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상 모습입니다. 태경 BK 잘 보이시죠? 주봉상 모습인데 이 2023년 4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
18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을 형성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모양새죠. 자,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한번 볼게요. 월봉상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성장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천천히 올려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유하기에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봉상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을 볼게요. 자, 위에 차트를 좀 더 늘려서 보는 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잘 보이시죠? 보면은 어제 날짜죠. 6월 22일 날. 와우.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흑연주들이 주목받으면서 태경BK가 상한가 갔는데 오늘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세에 돌입하게 되면서 강한 저항을 받았고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은 지금 가격대가 아닙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는 6월 26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이 상한가가 나왔던 종가 부분이죠. 종가면서 고가입니다. 이 9,38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상한가의 시가 부분이 저가 부분이 될 겁니다. 저가 7,280원 구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 어때요, 여러분? 지금 시장 보면 항상 가는 놈만 갑니다. 가는 종목만 가요. 그리고 가는 섹터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흑연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시세를 줬어요.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과거 5월 중순부터 천천히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이슈가 됐던 종목 섹터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요. 그 종목들이 또 며칠 있다가 주목받았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랬던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시장 트렌드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의 트렌드에 맞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공지 하나 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게 되면 그리고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저도 있고 우리 승리공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접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장 포착, 시장 무관,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게 제가 포착키를 드리려고 했더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영상, 제 목소리 직접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드리니까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여러분들과 저랑 함께 소통하는 온라인 방송,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김근우 전문가가 2023년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지 당연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한 이 바닥 포착 검색기를 설정한 다음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지 활용 방법 또한 강의로 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톡방 접속하셔서 참여 링크도 받아가세요. 참여 링크, 뭐 검색식 다 톡방 통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략주를 여러분들 하나만 드리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너무 정없잖아요.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스트래픽은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리튬주들 잘 움직였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관계돼 있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 이제 GM, 테슬라 등 이제 미국의 큰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슈퍼차저라는 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슬슬 감이 오시죠? 최근 트렌드는 어떻다?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한번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에스트래픽이 최근에 집중을 받았고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상한가까지 갔었고 수요일이죠. 6월 21일 날 상한가에 갔었고 그 다음 날에도 시세를 줬습니다만 지금은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상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승리 공식을 봤던 모습이랑 굉장히 정겹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에 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천천히 하락을 해줬고 잘 안 보이시죠? 자, 좀 당겨봅시다. 자, 잘 보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날 9,022원까지 갔었는데 하락을 잘 해줬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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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차트상 우리가 공부했던 승리 공식에 굉장히 적합한 모습이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봉상 모습을 한번 볼게요. 눌림까지 주었던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 전략을 어떻게 드릴 거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는 똑같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한다는 가정하에 드려볼게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이 상한가 가격의 종가이자 고가인 가격 6,570원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절가 어디냐? 이 상한가의 시가, 아니 저가 부근입니다. 5,21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 S트래픽 드렸어요. 자, 두 가지 종목 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심 종목에 지정해 놓으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만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주 시장 제가 참고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트렌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가는 섹터만 움직이는 장세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트렌드는 제각각 변하니까요.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우리는 맞춰 나갈 뿐입니다. 제발 시장이 우리에게 맞춰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장에 맞춰갈 뿐입니다. 잘 대응하면 되는 일이에요. 앞으로의 시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섹터, 가는 종목만 움직일 테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갔던 종목, 한번 갔던 섹터를 눈여겨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종료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자 이쪽에 보면은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싸워라? 우리 승리 공식의 핵심은 뭡니까? 남들이 다 좋다.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좋다고 하는 종목들 TV만 켜면 나오는 좋은 뉴스, 호재, 이슈 빵빵 터지는 초고가 종목들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나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의 고수가 됐어요. 해도 되는 레벨이 됐어요. 그럼 하세요. 그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해라는 겁니다. 전문가님, 바닥이 어딘데요? 물어보실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닥포착 검색기예요. 바닥포착 검색기는 시장에 우리가 2,400개 종목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분석합니까?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바닥포착 검색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바닥포착 검색기만 드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정 영상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차트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바닥포착 검색식 받아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 있죠? 이번 주 일요일, 자, 날짜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일요일이 며칠이죠? 자, 이번 주 일요일 25일 날 오후 8시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제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8시 전에 이 링크로 들어오세요 하면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가 8시 방송에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2023년 하반기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바닥포착 검색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이게 주식 좀 하신 분들은 바로 힌트가 올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QR코드 또는 샵 3772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세요.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다 무료입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 그리고 앞으로 드릴 강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잘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우리 승리 공식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앞으로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